삼양다방 팀의 김영서입니다. 2019년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탕! 아! 여러분은 사냥 당하셨습니다. 6팀 마음 삼양꾼 팀의 디자인을 맡고 있는 한찬영입니다. 삼양의 새로운 씨앗이 되고자 찾아온 새싹이죠, 오지혜입니다. 제 센스, 경험을 가지고 삼양을 직접 꽃피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삼양할 마음 삼양꾼 팀의 차상엽입니다. 새싹 2조의 팀원 정현수입니다. 내가 오늘 삼양 CG에 대해 전부 다 알려줄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개인 지원으로 했는데 개인 지원도 발대식 날 충분히 친해질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나도 개인이었는데 처음 발대식에 갔을 때는 팀으로 지원한 사람들이 다 이미 너무 친한 거야. 솔직히 위축되는 것도 있었는데 뭐 정기 모임이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지금은 엄청 친해졌고 지금 우리 팀이 최고야. 면접이면 면접, 서류 전형이면 서류 전형, 그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많은 걸 기획을 해봤거든.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포트폴리오도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시기가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많이 기획을 해봤지. 오, 집단지성인 거네. 아, 집단지성, 그치. 개인 지원은 약간 혼자서 해야 돼서 뭔가 할 게 많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나를 더 어필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삼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컨텐츠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면접이나 자소서에 조금 더 많이 써낼 수 있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나는 이번 대회 활동이 처음이어가지고 내가 지원한 분야에 최대한 맞는 활동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어. 스킬즈라고 내가 따로 부분을 만들어서 나는 기획 능력이 100 중에 88%다. 추진력이 100 중에 99%다. 이런 식으로 나를 좀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 내 같은 팀원들 중에서도 대회 활동 하나도 안 해본 친구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삼양시즈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냐, 그런 열정을 보여준다면 난 대회 활동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유관 전공자는 맞아. 왜냐면 식품공학을 또 복수 전공을 하고 있거든. 주변을 보니까 아닌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굳이 뭐 유관 전공 아니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맞아, 내가 그 아닌 사람 중에 한 명이야. 내 팀원들만 해도 일단 전공자 한 명이랑 철학과 한 명, 관공부학과 한 명, 나 경영학과 한 명, 이래서 네 명인데 뭐 팀 프로젝트 할 때 전공자인 팀원이랑 같이 논의하면서 하면은 싹 가능이고 뭐 활동하면서 관련 지식도 많이 알려주시거든? 그래서 나는 전공자 아니어도 뭐 콘텐츠 기획, 뭐 제작, 그리고 삼양그룹에 관심이 있다면 괜찮다고 봐. 운영 사무국이나 삼양그룹에서 각 팀에 한 명씩은 그래도 유관 전공자들을 넣으려는 게 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내 전공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거든. 삼양시랑 아무런 관련이 없지. 어차피 우대 사항일 뿐이니까 그런 거 하나로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조금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닐까? 그 면접을 준비할 때 우리는 첫인상이 강렬하게 박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총 쏘는 걸 실제로 했어. 탕! 일단 블로그부터 봐야지. 삼양 시즌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가지고 그런 자료가 되게 많아서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링커리어에 있는 후기들 다 쭉 훑어보고 면접 질문을 한 예상 질문을 20개 정도 뽑아서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아. 근데 다 막 쓴 건 아니고 그냥 키워드 정도로 난 이런 키워드 정도 말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준비를 따로 했었던 것 같아. 눈에 띄자 해가지고 소품을 좀 이용했던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마이크를 직접 제작해가지고 멋있게 대답을 했어. 어떤 사람은 춤까지 췄다던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떨렸어. 이걸 삼양 시즈를 쳐보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서류 합격하고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면접 며칠 전까지 엄청 긴장을 했다가 딱 들어가기 직전 그 대기실에서 내가 영상 콘텐츠 뭐 만들고 싶은지를 많이 구상을 했거든. 그걸 그냥 다 쏟아 부었던 것 같아. 나 이만큼 진심이다 이런 걸 보여줬던 것 같아. 우리 팀 진짜 너무 잘해서 우리 팀 다 끝나자마자 야 이거 끝났는데? 우리 뽑아야겠다 이래. 얘네 우리 뽑을 수밖에 없다 이랬었거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 이게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게 우리 나름대로 또 PT를 준비를 했었어. 먼저 안 물어보셨는데도 우리가 막 저희 혹시 PT 준비한 게 있는데 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그런지 우리는 딱 끝나고 나서 아 이거는 얘네 우리 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어. 오, 자신감 뭐야?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면접 끝날 쯤에 이제 면접관 분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할 때 무조건 저요! 라고 해서 첫 바따로 해라. 그래야지 후회가 안 남는다. 처음으로 길을 죽여놔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 지원자분들 참고하세요. 마지막 할 말이 있어요 할 때 정말로 그냥 질문을 했거든. 그러면 만약에 붙게 되면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랬었단 말이야. 갑자기 그런데 마지막 할 말 하라고 했을 때 진짜로 질문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러는 거야. 그걸 오히려 좋게 봐주셨나 보다. 아 그런가? 나는 솔직히 내 면접에 만족하거든? 삼양그룹의 비전 다들 알고 있지? 이거 공부하고 있지? 공부하고 있지? 마지막 할 말에서 내 어필로 내세웠던 것 같아. 어떻게든 우리를 좀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 아무래도 첫 오프라인 활동이니만큼 시작이 딱 강렬했어. 그 시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발대시 대전이랑 아산 공장 방문해가지고 사업장 투어한 거랑 오랜만에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현장 학습하는 기분이랄까? 1차 정기 모임 때 생지를 이용해서 크로와상이랑 뉴욕 롤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때 내가 만든 빵이 너무 맛있었어. 나 그날 100점만 된 줄 알았잖아. 약간 일상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활동들을 맞아. 우리 삼양그룹이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시즌데이가 사실 언제 내가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보고 언제 내가 촬영을 한번 해보겠어. 그게 너무 컸던 것 같고 취업 컨설팅도 이번 학기 끝나고 군대를 가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운 좋게 그 취업 컨설팅도 받게 돼가지고 그걸로 고민이 정말 많이 해소됐었어. 대표적으로 텍스트형 콘텐츠랑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데 텍스트형 콘텐츠는 뭐 인스타그램 카드뉴스나 그리고 그 카드뉴스를 활용한 뭐 블로그 글이나 또 영상 콘텐츠는 개인으로는 쇼폼을 많이 찍고 이제 팀별이나 기수 미션으로는 롱폼 영상을 많이 찍는 것 같아. 팀이나 기수 미션에 롱폼으로 찍어라 제안을 두시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넣으려다 보니까 롱폼으로 가는 거지. 우리 팀은 롱폼을 쇼폼으로 다 잘랐어. 우리 팀도. 왜냐면 유입을 맞아, 시켜야 유입을 되니까. 맞아, 유입을 시켜야 되니까. 솔직히 많은 거 인정. 많은 거 인정하는데 그만큼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정말 많아. 아까 자기소개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이 올라갔다. 나는 원래 카드뉴스 만들던 사람이거든, 학생회에서. 근데 그거 제작 능력 정말 올라갔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획을 해야 되는지도 올라갔어. 6개월 동안 하는 거를 2개월 동안 빡세게 몰아서 하는 거라고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그게 나는 더 좋은 것 같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거를 더 배워갈 수 있는 거니까. 직접 삼양그룹의 제품들로 또는 삼양그룹의 역사나 삼양그룹의 사업 분야 굉장히 다양하거든.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조회수가 점점 쌓여가는 걸 보면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있지. 실제로 검수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검수 받을 수 있는 경험이 얼마 없으니까 뭔가 짧은 시간에 뭐라도 많이 해보려고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솔직히 우리 맨날 방학 때 공부하겠다 자격증 따겠다 이래놓고 공부한 적 있어? 없잖아. 그럴 때 이런 걸 하란 말이야. 잘 들어. 알았지. 잘 들어. 나는 블로 평생 이용권이 너무 좋았어. 아 솔직히 쇼츠 만들 때 막 굳이 컴퓨터 켜가지고 막 어려운 거 해가지고 만들 필요 없단 말이야. 그 어플 이용하면 너무 편하게. 그리고 활동을 할 때마다 자꾸 우수 시상자를 뽑아. 쏠쏠해. 엄청 쏠쏠해. 우리 이거 미션 다 수행하면은 장학금 30만 원 주는 거 알아? 정기 모임 갈 때마다 홈메이드 믹스라던가. 맨 처음에 발대식 시작할 때 우리가 영상 촬영에 많이 도움이 되라고 요만한 삼각대랑 그리고 휴대하기 쉬운 보조 배터리 그리고 또 뭐 줬지? 이거! 아 이거! 이거! 얼마나 멋있어. 맞아, 내가 맞아. 회사 다니는 거 같고 이거 뭐 SNS 굉장히 핫한데 이런 거 직접 광고할 수 있게 교육도 해주고 미션비도 줘. 우리가 스토리 넘기잖아. 스토리 넘기는데 우리가 나오는 거야. 맞아. 직접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기업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사후 이벤트 같은 거 뭐 댓글 달면 뭐 기프티콘 드려요 이런 것까지 그런 돈도 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되게 풍족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원이 빵빵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았나. Q1 홈메이드 믹스를 활용해서 레시피 경진대회를 깜짝 미션으로 했잖아. 오코노미야끼를 막 만들었어 믹스로.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무 재밌어. 이거 너무 잘 먹었어. 너무 재밌었어. 나 사실 어제 봤거든? 그래? 나 너무 고마워. 너무 재밌었어. 재밌게 잘 뽑혔는데 조회수가 내 기대만큼 안 나왔어. 많이 봐줘. 나는 2차 팀 미션으로 딱 만들었던 마음 삼양꾼 더룸. 삼양그룹의 5인지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건데 그 OX로 탈출 게임 같은 걸 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말할게. 잘 영상으로 봐야 돼,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팀 지원 하는 사람들 잘 들어.
나는 팀 지원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했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이랑 진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어. 진짜? 삼양그룹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이제 사업 분야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드는데 그거를 녹여내는 거를 우리 색깔로 풀어낼 수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됐어. 기스미션, 팀과 팀이 협업해서 만드는 컨텐츠거든. 다들 아는 어몽어스 컨텐츠, 서포터즈 사이에 숨은 일반인 찾기를 진행해가지고 그거를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어. 내가 진짜 살면서 그렇게 연기 본 거 처음이야. 다들 많이 내려놨어. 다들 잘하더라고. 팀플 같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좀 좋은 경험인 것 같아. 다른 서포터즈에서는 조금 경험하기 힘든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는 것 같아. 맞아. 내년이 삼양그룹이 몇 주년인지 아니 혹시? 100주년! 100주년을 맞이한 만큼 삼양시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삼양시즈 또 하고 싶다. 특별히 지방로 예비 삼양시즈님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대전에서 사는데 서울에서 주로 정기 모임이 이루어져가지고 뭐 KTX 한 번이면 오고 버스로 한 번이면 오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방이라고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면접을 볼 때 본인만의 인상을 남겨줬으면 좋겠고 자신감 있게 당신의 꿈을 펼쳐라. 내 삼양에 대한 마음을 한껏 끌어올려서 일단 지원해. 그냥 지원해. 유관 전공자가 아니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자기가 콘텐츠 제작 능력이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망설일 것 같아. 나도 그랬고 와서 배워. 여기 와가지고 진짜 이게 콘텐츠 제작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니까 와서 경험하는 게 어떨까. 일단 방학 때 이렇게 2개월 동안 알차게 할 수 있는 활동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 삼양시즈 하면 도움만 되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도움만 돼. 정말 했으면 좋겠어. 하이 큐. 이제는 더 이상 불러달고 싶어. 이제